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 채널에 출연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꺼이 취재해서 여러분들을 출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그런다기보다 제가 귀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이미 귀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 그 삶의 내용을 취재해서 구독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촌에서 아름답게 잘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취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만일 시골에 살고 계시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귀촌에서 뭐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을 해서 공예품을 생산하신다거나 하여튼 어떤 상품이든 시골에서 생산하고 계시는데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품, 그러니까 농산물이나 공예품, 무엇이든지 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제가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자신이 시골에 살고 계시다면 그리고 출연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저의 이메일을 통해서 살고 계시는 곳과 뭐 생산하는 물건이라든가 삶의 내용을 혹은 출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아직 귀촌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아는 사람 혹은 친구 혹은 친지 가족 이런 분들이 시골에 살고 계시는데 제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 혹은 그분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그런 생산물들을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 채널을 이용하고 싶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역시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은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고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은 저 자신을 위한 그 일이기도 하고 또 출연하시는 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 귀촌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시는데 생각처럼 잘 팔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이 보이는 이곳에 와서 12여 년간 살면서 여러 가지 농산물, 임산물, 뭐 솔잎, 가지각색의 그런 물건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SNS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도회지에 사는 분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골에 살고 계신데 농산물을 팔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주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그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윈윈하는 그런 작업이니까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